아니 제가 그 패턴을 분명히 돌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패턴이 어땠냐면 오후 12시쯤에 자서 저녁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말 그대로 해가 진 다음에 눈이 떠지는 올리버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오랜만에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패턴을 돌려야 됐음. 그날 아침에 좀 억지로 잠을 청해서 그러니까 점심에 나가야 됐어. 점심에 몇 시에 잤지? 한 8시에 겨우 잠들어서 12시까지 한 4시간을 잤거든요? 4시간을 자고 나가서 좀 깨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그날 원래 방송을 키려고 했어요. 10시, 11시쯤에 들어와서 뭔가 원래 방송을 키려다가 보니까 너무 돌린 거야. 그냥 아 방송은 뭐 내일 해야겠다 하고 그리고 좀 속으로 딱 생각을 했죠. 아 패턴 돌렸구나.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이게 웬걸? 저녁 6시. 아니 저는 분명 패턴 돌렸다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 12시쯤에 잤다고 치면 한 18시간을 자버린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 무섭다니까. 이게 하루 만에 패턴을 돌리려고 하는 거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음.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늦잠 자도 괜찮아. 하루 정도는 이제 늦잠을 자도 이제 패턴이 어떻게 해서 복구가 되는데 이게 그거 있죠. 매일매일 누적해서 막 2시간씩 늦게 자고 이런 게 막 독이 되는 거거든 사실. 그리고 최근에 롤 하는 게 최근 롤 하면서 마이크를 안 키니까 문제점이 좀 있음. 뭐가 있냐. 1번 분량이 잘 안 나와. 원래 한 게임당 8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막 4분 나오고 이래. 하이라이트만 잘라서 올리니까 이게 정말 뼈아파요. 원래 8분어치 그러니까 한 3인분이 나올 고기인데 손질 다 하고 나니까 고기가 막 0.5인분이 돼 있고 이런 거야. 2번 댓글에서 왜 마이크 안 키냐고 뭐라고 함. 근데 이건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저도 키고 싶죠. 근데 못 키겠으니까 안 키는 거임. 그러니까 막 목 상태가 안 좋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불가피하게 끄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댓글도 종종 있더라고요. 아, 노마이크면 제목에 좀 써달라. 근데 이거는 내가 왜 안 쓰겠어. 애초에 이 댓글이 왜 나왔는지를 파악하면 이제 알 수 있음. 의도가 노마이크만 안 본다는 소리잖아. 아니 조회수에 영향이 갈 거 아니야. 나도 조회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내가 봐도 평소 보던 유튜브에 봐요. 평소에 롤 방송 보던 유튜브가 영상이 올라왔네? 클릭하고 보니까 노마이크네? 이러면 가능성이 두 개가 있잖아. 근데 그냥 볼만하네. 이거랑 노마이크만 안 봐야지 하고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대놓고 제목에다가 괄호치고 노마이크 이래버리면 노마이크? 살짝 한번 클릭이 그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?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. 그래 그냥 뷔페에서 아 오늘은 삼겹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나 그럼 안 가야지 하고 사실 그게 도리상 맞을 수도 있어. 도리상 맞을 수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지. 아무튼 이래서 그런 거다 그죠? 그냥 이해를 좀 해달라 일방적으로. 저도 이제 컨디션 좋으면 마이크 키고 하니까. 그래, 내가 뭐 매일 노마이크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 뭐 있잖아 그 뭐였지? 카사딘 상대로 현상금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마이크 열심히 하셨잖아. 미드 파이크는 마이크 없어도 재밌던데요. 파이크 영상에서는 특히 못한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. 파이크는 개 못하네.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. 그랩 좀 몇 번 실패했더니 아니 나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사실 뭐 댓글 보는 재미로 하는 것도 있어 요즘에. 가장 기분 좋은 댓글 막 아 이번 화 정말 재밌다 이런 류의 댓글 뭔지 알죠? 이런 류의 댓글? 베리굿. 댓글이 어떤 종류든 일단 달리면 좋지.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죠? 그거 복사해서 쓸게요. 그래 너가 열심히 댓글 달아서 여론 조작 좀 하자. 정말 재밌다 괄호치고 아직 안 봄. 저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은. 그러니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야. 뭐 저런 댓글 달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그 뭐였죠? 와 진짜 재밌다 괄호치고 아직 안 봄. 이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되게 많이 됐는데 이제 댓글 평가관 이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유행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대댓 안 시켜줘. 진짜 그 철저해. 이런 댓글 이제 배댓 안 시켜주잖아. 이런 류 댓글 막 달지 마라 탄압까지 이제는. 이분들이 되게 철저해가지고 유행이 한 조금이라도 지난다? 일주일이라도? 절대 안 되지. 이게 유행도 있거든 댓글 달 때. 그래서 유행할 때 편승을 빨리 해야 이제 배댓이 될 수가 있다. 슬슬 뇌절이네. 근데 뭐 같은 댓글 막 몇 달씩 보이면 그럴 수도 있어.
맞아, 웹툰 추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저 주변에서 화산 귀환인가? 재밌다고 보라고 해서 볼까 고민 중이에요. 이미 1화는 봤어요. 웹툰 요즘 보는 게 없어서. 근데 주변에서 이제 화산 귀환 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아 맞아요, 그 한 명은 자기는 소설로 보고 있대. 소설로도 보고 있대. 만화로 보고 너무 재밌어서 나는 소설로도 본다 이러더라고. 네이버 웹툰 중에 제일 유명해요. 그래? 너 아마 할 거 없으면 이것도 보지 않을까? 적이 학살 중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.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. 소환사분의 게임을 주었습니다. 패배.
제이스.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. First blood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